안녕하세요. 새해붐직 리뷰의 나우배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제품을 또 저희가 가져왔어요. CM이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CM에서 나온 WIDIU 호스트라는 제품이에요. CM이라는 회사는 이런 미디 건반이나 컨트롤러 같은 미디 장비들이 나오는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블루투스를 활용한 미디 연결 기기를 발매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테이블 뮤직이 WIDIU 호스트라는 제품에 체험단을 신청을 해가지고 체험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이 제품이요, 굉장히 간단하죠. 조그만 이 제품 하나입니다. 바로 미디 신호를 블루투스로 쏴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에 미디 기기를 연결해서 이 제품과 컴퓨터를 블루투스로 또 연결을 하면은 이 제품으로 들어오는 미디 신호가 컴퓨터로 들어가서 받아지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식은 꽤 간단하죠. 저희가 여기에 있는 미디 건반하고 블루투스로 지금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세라토와 연동을 해놨어요. 실제로 WIDIU 호스트라는 제품은 미디를 연동시키는 제품이라 DAW, 로직이나 에이블턴이나 프로그램과 연동을 하는 제품이긴 한데요. 저희는 DJ 컨텐츠를 만드는 채널이다 보니까 한번 DJ 장비에 연결을 해놔본 거예요. 실제로 이런 세라토 같은 프로그램에 이런 미디 건반을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매핑을 해서 지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무선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제품의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품의 레이턴시나 문제점은 없나? 저희가 사용해본 바로는 지금 당장은 큰 문제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레이턴시도 생각보다 적어요. 블루투스가 큰 데이터가 왔다 갔다 했을 때는 분명히 레이턴시가 있긴 하지만 사실 미디 신호는 정말 적은 데이터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레이턴시가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기진 않느냐? 한번 지금 제가 해볼게요. 자, 제가 한번 움직여볼게요. 거예요. 지금 제가 저희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해봤는데 대략 10m 정도까지는 끊김없이 소리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블루투스는 거리가 길지는 않으니까 너무 멀어지면은 끊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이 제품의 가격이겠죠. 넥타 홈페이지 기준으로 89,000원. 저희는 이 제품을 두 개를 받았어요. 원래 제 계획에서는 DJ 장비, 컨트롤러나 CDJ 같은 경우 컴퓨터와 USB를 연결을 해서 CDJ 같은 경우에는 HID 모드라든가 컨트롤러 연결도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쉽게도 컨트롤러나 CDJ의 HID 모드는 이 제품으로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마 DJ 장비들은 미디 신호가 아닌 다른 규격 신호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독자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그건 안타깝습니다. 만일에 CDJ에 연결이 된다면은 HID 모드가 굉장히 편해질 것 같아서 기대감을 갖고서 해봐 봤는데 아쉽게도 되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래도 이런 미디 신호를 무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DJ잉을 할 때 핫큐, 플레이 이런 부분들을 마스터 건반에 혹은 미디 컨트롤러에 심어서 별도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 뭐가 좋아질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습니다. 굉장히 퍼포먼스 있는 DJ일 경우 DJ 장비 앞에서가 아니라 막 무대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연주를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DJ가 아닌 연주자 같은 경우에 연주 환경에서도 이런 미디 건반 많이 쓰시죠. 거기에 선이 없으면은 진짜 이걸 들고 다니면서 퍼포먼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전에 락밴드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건반으로 된 기타 모양으로 막 스트랩 메고서 막 이렇게 연주하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다만 이 제품도 아직까지는 초기 제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본체에 별도로 USB 파워를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조 배터리가 없다면은 어댑터에다 연결을 해서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글쎄요, 어댑터에 사용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예전에 블루투스 유선 이어폰이 나온 적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이걸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무선으로 연결하는 걸 원하실 텐데 어댑터에 연결하는 것보다 이런 보조 배터리를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아마 나중에 안에 배터리가 내장된 그런 제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더 깔끔
깔끔하게 세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격이 조금 비싸질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기재 장비는 결국에 실패했지만 이런 퍼포먼스에 추가적으로 더 재밌는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제품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 이 제품을 지원해준 넥타 코리아 관계자분들께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